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지금 사가미만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6월 23일 오전 7시 25분경이고요. 지금 이 사가미만에서의 지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세 군데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즈반도, 미우라반도, 보소반도 이세 군데요. 보시면은 지금 도쿄와 후지산이 바로 있고요. 얘가 바로 이 관동 대지진, 간도 대지진이 바로 거기입니다. 관동 대지진이 바로 여기 이 사가미 해저 협곡에서 난 겁니다. 진원지가 이 이즈 오오시마였습니다. 최근에 이즈 오오시마에서 계속 지진이 났었죠. 바로 이 관동 대지진,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이 이즈 오오시마의 이 밑에서 밑을 진앙지로 해가지고 피해 지역이 도쿄, 요코하마, 지바현, 가나가와현, 이 시즈오카현 등이 등등이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6월 17일날 오대 호수, 호수에서 후지산에서 지진 났죠. 후지 곳곳에서 지진 났습니다. 지금 후지산 지진, 야마나시현 동부와 후지산 지진 이후로 계속 지금 지진 상황이 17일날 지금 아이치현에서도 지진 났고요. 계속 지금 지진이 지금 간도 지역 시즈오카현 서부에서 또 지진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에이메현이죠. 여기 에이메현은 또참 희한한 게 보시면은 바로 저기 그 오이타 주변 지역도 다 영향을 주지만 특히 저 오이타현에 영향을 주는 이 예전에도 오이타현에 강진이 있었습니다. 저기 분고수도 저희가 분고수도와 이 오이타 에이메 여기서 강진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8일날 시즈오카현 서부 3.0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0일날 여기는 가나가와현 서부죠. 또 여기까지 간도에서 계속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카미가와 홋카이도입니다. 강진이죠. 5.4로 제 기억을 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아오모리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네무로, 쿠시로, 도카치, 뭐 우라카와 히타카, 뭐 이부리, 소라치 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기 쿠시로, 뭐 도카치, 뭐 다시 주죠. 여기 지금 이부리, 오시마 반도, 아오모리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쿠릴열대 영향 갖고요. 다음 보시면은 이와떼현 내륙에서 났습니다. 또 6월 21일 날 내륙 지진이었죠. 계속해가지고 지금 내륙에서 북부에서 이와떼현 아오모리하고도 멀지가 않죠. 지금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설이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22일날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지진이 2.9고요. 지금 기소로 가깝습니다. 지금 6월 23일날 근데 사가미 해저 협곡인데 이게 사가미만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이게 걱정됩니다. 진짜 여기 이쪽 이 간도 대지진, 관동 대지진 났더니 여기가 지금 관동 대지진이 났던 그 이즈 반도 바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미우라 반도죠. 최근에 또 도쿄에서 그 악취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미우라 반도에 걱정이 있었고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후지산하고 걱정입니다. 관동 대지진이 지금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즈 반도에 지금 이즈 오오시마의 폭발이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 근처가 사가미 트러프, 사가미 해저 협곡의 지진인데요. 사가미 해저 협곡에서 직접 지진이 난건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서요. 지금 사가미 트러프가 있는 곳인데 이렇게 되면 슈퍼 난카이 대지진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과거에 지금 보시면 2017년 6월 20일 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이타현 사이킷입니다. 5.0 강진이었죠. 이때가 여기가 2017년이고 2021년 지금과 똑같은 지진입니다. 왜냐면 바로 옆에 에이메현에 바로 영향을 주면서 오이타와 양쪽을 다 영향을 주는 에이메현 5.4, 5.7이었나요? 그 지진과 똑같은 지진이 2017년에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을 보는 겁니다. 오이타현의 사이키시하고 그 다음에 에이메현 시코쿠에 둘다 영향을 준 곳. 좀 전에 에이메현 우리 강진 있었죠. 시코쿠에 2021년에 그 지진과 지금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2017년도 6월 20일 이후의 지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게 흐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저기 여기 똑같은 여기 분고수도 저기 있고요. 그래서 그 2021년도와 2017년 6월 20일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애매한 강진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에 이아 2017년 6월 20일과 그 주변 지역들의 그 지진들 보시면은 지금 여기 에이메현과 오이타죠. 똑같습니다. 2021년과 보면 여기 난카이 트러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항상 그걸 비교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지진은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반복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2017년 6월 20일과 2021년 현재 6월과의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저는. 지금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7월 2일 날 4.7의 강진입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 아버지의 섬이죠. 아, 여기에 지진도 우리가 오가사와라 제도 항상 마리아나 법칙 말씀드렸죠. 여기가 항상 이 컨트롤 타워라고요. 여기 중요한 지진입니다. 우리가 그이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진이 우리가 또 향후에 며칠 내로 날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이 사가미 해저 협곡, 사가미 마을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이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쪽으로 또 괌을 통해서 지금 도쿄로 이 마리아나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5호 태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5호 태풍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일본이 참 여러 가지로 다 지금 보시면은 아 지금 7월 2일 날 여기 구마모토의 아소 지방인데 4.5죠. 이거는 제가 볼때 우리 6월 20일 날 있었던 그 오이타 에이메현 분고수도의 5.0 지진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구마모토의 아소산 아소 지방인데 아소산이 폭발할 확률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간에 도미노식으로요. 지금 바로 옆에 저 옆에 지금 분고수도 그러니까 저기 에이메현과 좀 전에 6월 20일 날그 뭐지죠? 에이메현과 오이타의 지진 5.0 고 지진 6월 20일 5.0 이후에 지금 7월 2일 날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 12일 뒤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 오이타 에이메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발생이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이메현의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기 구마모토에서 아소산 근처에서 지진이 날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6월 20일에 말씀드렸던 이 오이타현의 사이키시, 오이타현의 사이키시. 근데 제가 분고수도면서 에이메현 바로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구마모토의 아소 지방을 치는 겁니다. 7월 2일 날. 따라서 먼저 그첫 번째 지점은 이제 그 오이타현의 사이키시. 하지만 분고수도는 거기가 에이메현 영향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가 7월 2일 날에 이 구마모토의 그 아소 지방. 그 아소산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진들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6월 17일 날 후지 5대 호수 후지국고 후지산에 지진이 난 이후에 그것이 계속해가지고 6월 17일 이후로 시조가 아이치 가나가와 그 다음에 또 오늘 드디어 사가미 지역까지 지진이 났습니다. 사가미만까지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지진의 연관성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분고수도죠. 이 분고수도 여기서 지진이 이제 구마모토로 영향을 준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추후에 이 구마모토 아소 지역, 아소산 지역에 지진이 날수 있다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두 군데. 첫 번째는 어디냐면은 이 구마모토 지역의 아소산, 구마모토 또의 규슈의 아소산적 아소 지방을 강진을 조심해야 되고 추후에 오늘 6월 23일 이후에 두 번째 지진은 그이 간도 대지진, 관동 대지진이 발생을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사가미 마을에서 지금 지진이 났는데 이게 그냥 사가미 마을에서 단돌 난게 아니라 이 저기 어제 6월 17일 날 후지산에서 지진이 나고서 계속해서 그 이후로 시즈오카 아이치 그땐 또 어디서 났었죠? 가나가와현, 묘라반도. 최근에 계속 그 도쿄에서 악취 소동이 있어가지고 소방차가 한 30대가 출동했죠. 묘라반도의 그 악취는 그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냥 악취가 아니에요. 그냥 던지는, 뭐, 그냥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좀 허황된 그런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고, 악취는 대지진과의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있을 확률이 이렇게 있다, 있는 겁니다. 컨펌까지는 그렇지만, 하여튼, 컨펌은 100% 못해도, 우리가 맥슈어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어베일러블하고 리즈너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오늘 6월 23일 사가미 해저 협곡의 이 지진은 과거 관동 대지진이 이게 그 이즈 오오시마, 이즈 반도의 이즈 오오시마에서 최근에 또 이즈 오오시마 지진이 많았죠. 이즈 오오시마의 그 바로 그 밑을 진앙지로 해가지고 관동 대지진이 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즈 오오시마도 지진이 많았는데 특히 오늘 사가미만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이 이즈 오오시마의 지진과의 연관성, 우리가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가미 트러프는 항상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가미 트러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오늘 지진의 사가미 트러프는 이 시즈오카현과 이즈반도, 그러니까 이즈 오오시마죠. 거기에서 지바현, 요즘에 군발지 많이 하죠. 지바현 이 보소반도를 잇는 것이 사가미 트러프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사가미 협곡 대지진인데 이것이 바로 관동 대지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봐야 됩니다.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 2021년도 6개월 동안의 지진, 작년의 상황, 작년을 레퍼런스를 하고 올해 6개월 동안에 지금 상황을 우리가 레퍼런스를 했을 때 분명히 어베일러블하고 리즈너블한 대지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그 구마모토 대지진 정도하고 비교할 대지진이 아닙니다. 그냥 이 구마모토 대지진 정도는 그냥 소위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씹어먹을 정도의 아무것도 그 정도로 엄청난 대지진이 관동 대지진입니다. 우리가 무슨 2018년 오사카 지진 무슨 뭐아그 뭐죠? 저다음에 구마모토 지진 이런 거랑 비교할 게못 됩니다. 지금 관동 대지진은 그 엄청나게 큰 대지진입니다. 이 지금 이게 결국에는 사가미만에서의 사가미 그 해저 협곡이죠. 이 사가미 해저 협곡의 대지진인데 이 사가미 해저 협곡의 대지진은 지금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일본의 지진학자분들도 일본인 지진학자분들도 30년 이내에 일어날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가미 해저 협곡 대지진입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최근에 얼마 안 됐죠? 그 악취 소동이 계속 접수가 됐었고요. 작년에도 제가 방송을 했었죠. 작년 그때 6월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작년 6월하고 또한 1년 만이네요, 지금. 작년에도 제가 그때 방송을 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때 그 도쿄만 주변 도시 뭐 미우라라든지 뭐 요코하마, 요코스카, 도쿄 그쪽에서 악취 신고 난다는 그런 게 있었다. 뭐 300건 이상 뭐 접수가 돼가지고 뭐 대지진 전조현상 아니냐 얘기가 있다.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작년 그게 6월인데 진짜 공교롭게도 저 올해 또 6월에 1년 뒤에 정확하게 또 도쿄에서 지금 악취 소동이 있습니다. 이 미우라 반도하고요. 그러니까 지진은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또 이거 이즈 오오시마 최근에 지진 많았죠. 이즈 오오시마가 여기가 이제 그, 여러분 말씀드렸죠. 뭐, 78년도 사망 사건도 말하면 얘기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즈 오오시마가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최근에 이즈 오오시마에서 계속 지진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관동 대지진, 관토 대지진, 막 거기 도쿄 대지진 얘기를 왜 했겠냐면, 다 그런 데 근거가 있는, 저는 레퍼런스를 거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즈 오오시마에서 최근에 지진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즈 오오시마에서 군발 지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어디죠? 도카라 열도에서 700번 정도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군발 지진이. 그러면서 규슈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즈 오오시마를 또 이즈 반도 이즈 오오시마에 군발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났다고요. 기억나시죠?
이 이즈 오오시마가 바로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예요. 그러니까 그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가 바로 이즈 오오시마인데, 그 이즈 오오시마에서 또 계속 그 군발 지진이 올해 얼마 한한두달 됐나 이제 나니까 당연히 이거 무슨 관도 대지진, 관동 대지진 또 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 이외에도 수많은 어떠한 레퍼런스들이 그 이외에도 어떤 근거가 될 만한 지진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주 말씀드린다 그럼. 1978년도 이즈 오오시마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있었고요. 사망자가 그때 25명, 부상자가 211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7.0이었고 규모가 이즈반도에서 이 도로의 파손이나 산사태 등이 있었습니다. 가옥이 한 26건 정도 파괴가 됐고요. 그게 이제 1978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즈 오오시마에서 1990년에 또 이즈 오오시마에서 6.5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6.5 당시 90년도 2월 20일인데요. 이때는 도쿄도, 시조오카현, 가나가와현, 지바현 등 이렇게 어떤 피해가 갔고요. 그때는 부상 한명 있었고요. 90년 2월 20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2014년도에 또 이즈 오오시마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이때는 규모 6.0이었고요. 이때도 그러니까 이거 2014년이니까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난 지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글쎄요. 이때의 지진이 이때는 이상진역이었어요. 신발 지진이었습니다. 이때 신발 지진이었어요. 근데 신발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또 진앙지가 이즈 오오시마 쪽이었죠. 근데 실제 그 지진의 그 진원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도의 치요다쿠에서 강진이 났습니다. 강한 지진이 관측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어디죠? 나가노의 그 저기 이상 진역 그겁니다. 나가노에서 신발 지진이 있었는데 그 도쿄 전역에서 도쿄 간도 전역에서 그 진동이 관측됐지 않습니까? 그 이상 진역입니다. 마찬가지로 나가노현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이즈 오오시마 2014년 5월 5일에 난 것도 역시도 여기 이것도 그 뭐죠? 그러니까 저기 이상 진역이니까 하여튼 이 간도에서 지진이 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일본의 대지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마도 뭐 도쿄올림픽이라는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관심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일본의 대지진을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데이터가 또 얘기를 해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그 규모 5 이상의 지진은 대부분 다 일본이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혼슈 섬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작년 다행이에요. 그 혼슈 섬만, 그러니까 큐슈나 시코쿠라든지 차라리 이렇게 분산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한 군데에서 큰 날씨는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오키나와보다는 뭐 죄송합니다. 사실 글쎄 이제 그 혼슈 섬이나 시코쿠 섬보다는 큐슈 섬보다는 그래도 오키나와 쪽이라든지 뭐좀 이렇게 난세이 제도 그냥 이렇게 오키나와라고 찍진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난세이 제도 쪽에서 났으면 좋겠다. 수많은 곳이 난세이제도 큐슈 밑에 지역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지금 혼슈 섬에는 인구 밀도가 크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진이 난다면 보세요. 혼슈에서 지진이 난다면 어디서 나겠어요? 당연히 뭐 당연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베일러블한 것은 후쿠시마나 미야기현 미나미 도호쿄의 확률이 높아요. 동북 지역. 이와떼라든지 저기 어디야? 아오모리 쪽은 아닐 것 같고. 글쎄 제가 볼 때는 저기 나 혼슈에서 난다면 미야기현
뭐 이신호마키 얼마 전에 그 이신호마키에서 7.0, 7.2 막 7.3 막 발생됐잖아요. 미야기현의 이신호마키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은 후쿠시마 여기서 지진 날 확률이 높죠. 난다면 혼슈섬에서 강진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대지진 8.0 이상 아 그리고 이제 그 내륙일 확률이 높은 내륙 지진 그 다음에 거기 아니면은 뭐그 다음에는 도쿄겠죠. 도쿄도. 도쿄도하고 야마나시 사이.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관동 대지진이 날 확률이 100년 되지 않습니까? 거의 약. 저거 23년도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관동 대지진. 제2차 관동 대지진이 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저기 도쿄나 야마나시현, 후지산 근처 여기서 날 확률이 높고. 아니면은 와카야마 오사카 요정 요 사이 와카야마와 오사카 경계 정도 아니면은 뭐 효고현의 고베 다시 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시코쿠의 에이메 근데 이렇게 그 우선은 그 혼슈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렇고 시코쿠는 뭐 에이메라든지 뭐 고치현일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그 혼슈섬이라든지 시코쿠도 그래요 사실 그 규슈도 그렇고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난세이 제도 쪽에서 지진 나는 게 근데도 난세이 제도를 또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게 대만에 큰 피해가 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난세이 제도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이 난다는 거는 분명히 대만의 지진 해일이 됐던 직접 대만 내륙 지진으로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난세이로 간다면 대만의 대만도 또 땅은 좁은데 인구 밀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만 같은 경우도 대만 영상 제가 가끔 보여드렸죠. 지진 났을 때 광고에 대만도 그 글쎄요 내진 설계가 잘돼 있긴 돼 있는 국가이긴 할 테지만 어쨌든 사망 사고가 한6.0 정도만 돼도 대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갑니다. 한 대만의 내륙으로 한 6.5만 때려도 몇만 명 정도 사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오모리현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가 워낙 그러니까 일본은 워낙 내진 설계가 잘돼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나마 견디겠죠.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만약에 6.5만 때려도 제가 볼땐 몇만 명 사망합니다. 그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대만에 나는 지진들이 다, 저는 알잖아요. 대충 대만 하면 화리엔, 이란, 뭐 이란 시엔, 화리엔 시엔이라든지, 대충, 타이동이라든지, 대충 날 것은 뻔하거든요. 그쪽에 최근에 나고 있는 대만의 지진들이 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대만으로 내려간다면, 대만에 진짜 어마어마한, 글쎄요, 최소한 몇십만 명은 사망할 겁니다. 따라서, 아, 글쎄요. 참 애매해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일본 살리자고 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답답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물론 모르겠어요. 뭐 우리 일본인은 잘났다, 똑똑하다. 뭐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아무리 일본인이 똑똑하고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로병사 다 거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죽나요? 불멸의 존재는 아니잖아요. IQ가 뭐 일본인들이 아무리 높아도 예?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일본인이 아무리 IQ가 높다고 생각하셔도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는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진에 대해서는 화산이나 폭발이라든지 아니 그냥 건물이 그냥 폭삭 무너져 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어떤 걸뭐 얘기해 우리 인간이 그냥 건물이 무너질 텐데. 땅에 그냥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그냥
저맨 그냥 거의 깔리게 되는 상황에서 무슨 뭐 IQ는 없고 뭐 우린 대일본 제국의 뭐 민족성이 어떤 거기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람 사망입니다. 그냥 죽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할수 있는 게전그 얘기예요. 결국엔 우리 인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어떤 민족이건 방법이 없다. 뭐 의사든 변호사든 판검사든 뭐 사장이든 뭐 어떠한 위치에 있는 분이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진에 대해서는.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대고선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은 마음만이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글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신이 없 만약에 저처럼 크리스찬이 아니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신이 없다고 믿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우리 인간이 그냥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저절로 생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원시 시대로 가더라도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생로병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우주의 모든 것들, 식물, 동물 뭐다 보세요. 누군가 만든 거예요. 우리 인체를 한번 공부해, 저는 예전에 한번 해부학 쪽을 조금 공부해 본 적이 있거든요. 해부학 쪽을 조금 공부해 보니까, 글쎄,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만큼이나, 그럴 기회가 지금 있었어요. 공부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굉장히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정말 그 의사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종교를 가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모든 우리 인체가 다 하나의 모든 것이 다 원리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진 게 누군가 만들었다는 게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인간만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다 모든 자연의 이치를 보세요. 이게 누군가 자기 뭐야 그뭐 저기 누구나 이 모성이라는 걸 모성을 갖잖아요. 그 마음 모성을 갖고 그런 것도 그냥 그거를 갖게끔 뇌라든지 다 이렇게 누군가 만든 거예요. 그런 감정이 생기도록. 그래가지고 모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류가 멸망한단 말입니다. 모성이 없으면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인지 키워야지. 그래야지 자식이 크고, 그래서 성장하고,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자식을 갖고, 또 자식을 낳아서, 또 열심히 키우고, 그걸 반복돼야지 이게 지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인류가. 아니면 멸망하죠. 사랑하는 감정.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감정이 없으면, 인류는 멸망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서로 간에 만나지 않을 텐데요. 뭐하러 굳이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감정까지 다 신이 만든 거예요. 슬프면, 감정이 뭔가 이렇게 복받치면은, 기뻐도 그렇고, 우리가 눈물이라는 게 흐르잖아요. 그것도 다 누군가 만든 거예요. 원리가 있다, 원리 원칙. 그러니까 신이라는 걸 믿지 않으신 저처럼 크리스찬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안 믿으신다. 좋아요. 하지만 어느 누군가 우주의 누군가가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냥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시간이 한 100억 년, 1000억 년, 만억 년 엄청난 진짜 시간이 흘렀어요. 한 100억 년 흘렀어. 100억 년 뒤에 봤어. 이렇게 봤는데 그럼 100억 년이 지나면은 뭐, 저기, 그 돌멩이가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그냥 똑같은 돌멩이일 뿐이에요. 생명이 될 수가 없다고요.
생명이 만들어지 가만히 놔뒀는데 생명이 어떻게 인간은 가만히 있는 돌멩이를 놔둬보세요. 인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돌멩이가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냥 돌멩이죠. 거기에 뭐 세월이 흘러서 뭐 어떤 얼마나 대단한 변화가 있겠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 돌멩이가. 그렇습니까? 누군가 만든 건 분명해 우리를. 그거를 왜 인정을 못하냐는 얘기죠. 그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누군가 우리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한번 종교를 떠나서 저보고 자꾸 무슨 예수쟁이니 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 그럼 예수님을 떠나서 보자고요.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 싫어하시니까 그럼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봅시다. 누군가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누군가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한테 어떠한 그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참 이렇게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벌을 줄 수 있어요. 벌을. 그 벌이 뭐예요? 죄와 벌.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 벌이 뭡니까? 지진. 지진으로 벌을 줄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만든, 그게 우주인이 됐든 누가 됐든 누군가 만든 사람이 그 창조주가 창조주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구를 만들었는데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 정도 능력도 없겠어요? 보니까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거둬들여야겠다. 그래서 일본의 대지진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우리 인류한테. 우리 인류한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신이 지금 팬데믹을 주셨지 않습니까? 팬데믹을. 그게 좋아요. 저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떠나서 그럼 신이 누군가가 우주인이라고 없이 좋아요. 자꾸 예수님 싫어하시니까 우주인이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그 기회를 주실 수 있지만 우주인이 우리한테 벌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벌이 2020년도에 팬데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팬데믹이 자꾸 변종이 생겨서 자꾸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팬데믹이 더 한번 용서해 줄까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계속 그 팬데믹을 줘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한테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더더욱 그 죄를 지으면서 막 그러니까 팬데믹 시기에도 막 술 먹고서 막 몰래 룸사롱 가서 막 그러고 있고 같이 싸우고 뭐 계속 일본이라는 국가는 핵무기나 만들려고 하고 있고 로카쇼물 아워머리에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번 그 아워머리 한번 쳤죠.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렇게 그럴 수 아니에요. 작년에 6.5의 강진을 목성과 토성이 800년 만에 일치한 하나가 되는 그때 쳤잖아요. 작년 12월 25일 유일하게 일본에 동지에 쳤단 말이에요. 일본에 아워머리에 6.5 강진을. 왜요? 경고한 거죠. 너희 그러지 마라 일본.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과거에 내가 너희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조선을 침략하고 해적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도 중국에서 가서 해적질하고 그 수많은 잘못을 저지었지 않냐. 조선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냐. 그 이후에도 또 저기 나중에 또 조선을 침략해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냐. 그거를 내가 가만히 두고 봤는데 이제는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반성하지 않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우주인이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놈들 정말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경고를 주신 거예요. 작년 12월 21일 동지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800년 만에
그때 12월 21일에 딱 경고를 주신 거예요. 아우머리 현에다가 6.5의 강진. 근데 여전히 스가 총리는, 스가 요시대 총리는 여전히 독도는 우리 땅, 다케시마는 일본 것이다, 뭐 이런 또 이런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그러면서 위안부 뭐 할머니들에 대해서 망언이나 일삼고, 뭐 징용 문제, 뭐 그 저기 뭐야 우길기 전범기나 막 그 도쿄 올림픽 때 흔들 생각하고 어떠냐 이러고 있고, 막 후쿠시마 오염수 태평양에 버리겠다 뭐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 뭐 그 전쟁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대만을 핑계 삼아서 또 그 전쟁 준비에 혈안이 돼 있고 이러니까 핵무기 또 만들려고 하고 있지. 신이 일본을 봤을 때 얼마나 믿겠어요. 중간에 또 친일파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한국 내에서 또 분란을 일으키고 친일파하고 또 그 친일파하고 한국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싸우게 만들고 분란을 조장하고 일부러 분란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 내에 한국인들끼리 분란을 일으키려고 일부러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게 신이 봤을 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그 신사 참배나 하고 있고, 다 그 뭐야 저기 다 옛날에 태평양 전쟁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분들이 신사를 모시는데 가서 신사 참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일본이 신이 봤을 때. 그래서 경고를 준 거예요 작년에 12월 21일 날 아오모리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안 해. 반성을 또 안 하는 거야. 무관중으로 해가지고 도쿄올림픽에 관중 없게 하겠다. 퍼블릭 뷰잉, 거리 응원도 못하게 하겠다. 근데 지금도 거리 응원 허락하고, 또 무관중, 또 지금 무관중이 아니야, 이제 또 유관중. 그것도 얼마나 또 잔머리를 굴려. 무관중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했다가 G7 정상회의 연구에서 하고 온 다음에 G7에서 G7에서 도와줘. 야, 우리가 서포터 밀어줄게. 괜찮아. 해봐. 그러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관중 는다. 뭐 관중 한 2만 명까지도 얘기 나오던데 이제는. 그러니까 정말로 신이 봤을 때 얼마나 얄밉고 미흡겠어요 일본을 봤을 때. 그러니까 신이 안 되겠다, 얘네들은 진짜 안 되겠다, 진짜 얘네 일본 애들은 한번 정말 크게 한번 당해봐야 돼 해가지고 한번 크게 치는 게 바로 2021년 내륙 지진일 것이다. 어디? 인재팬. 일본에. 분명히 한번 크게 칠 거라고 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